Time이라고 이쪽에서 자체 제작한 음반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뭐야? 뭐 저작권 있는 거 아니지? 유튜브. Dance go. 아, 빨리 빨리 주세요. 야, 뭐 언제까지 쳐? 야, 어디 가냐? 나간다. 안 나가네. 그만해. 이거 다 들어야 돼? 뭐 하세요? 재밌으세요? 아, 나이 앨범 갖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갔지? 아니, 이분들 뭐 하세요? 뭘또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뭘까요? 이분들이 나한테 뭐 줘야 될것 같은데? 엘피 뺐어요. 엘피 뺐는데 계속 주시네. 어떻게 하는 거지? 화살표? 어디? 이 뒤에 뭐가 있긴 있는데, 그쵸? 방향? 무슨 방향? 이게 뭐지? 뒤에 흰색 두 개? LP판 꺼낸 곳?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오른쪽 세 번, 왼쪽 세 번, 오른쪽 두 번. 둘, 둘, 셋, 셋, 둘. 아, 내가 사람을 누르면은, 아, 얘가 동작을 하는구나. 아, 난 랜덤인 줄 알았어. 오케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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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그렇지. 주시고. 꺼, 이씨. 오케이, 치마. 치마도 줬어요. 자, LP판 새 걸로 드랍 더 비트 할게요. 딴거 주세요. 어때? 똑같은 댄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딴 거야, 딴 거. 셋. 때링, 때링. 둘, 셋.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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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왜요? 뭔데? 음악 달라고? 아니, 이게 뭔데요? 왜 부셔요? 아니, 부셔졌어. 오케이, 오케이. 따줌. 아니,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세게 땄는데? 오케이, 다음!
묘지예요, 묘지. 이름부터가 뭔가 좀 음산한 게, 누가 죽었어? 시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다 죽었어. 엠마도 죽었고요. 누구니 얘는? 마리도 죽었죠. 아이다도 죽었고요. 알버트도 죽었었죠. 뇌 꺼내가지고. 사무엘인데 사무엘 묘지는 부서졌네. 뭐 있다. 파는 건가 봐. 제임스도 가셨죠. 70년대. 자, 여기는 웬 뼈가 있네. 누가 일어났어? 뼈가 안 맞아. 뼈가 안 맞아. 야, 내놔 임마. 어디서 그걸 물고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맞아야 되는데. 좋아요. 여긴가? 이 보니까 묘를 파가지고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이건 어떻게 파지? 딱딱한데? 오케이. 아니, 금방 맞춰요. 네. 자, 뼈다 던져두고요. 팔을 조립해 볼게요. 아, 어깨뼈, 이거 어깨뼈부터 조립을 해야 돼. 그래야 팔을 맞출 수 있다. 요렇게. 그쵸? 좀 작은데? 됐죠? 강아지야. 귀여워. 여기는 안 파도 되나요? 오케이, 파야죠. 뭐야? 이거 뭐 더하라는 것 같은데? 그쵸? 먼스를 더하라고? 먼스를 더하고 10월하고 12월 22죠? 그리고 시계하고 해골바가지 네일을 더하세요. 네. 3, 30, 33. 짜잔! 송곳이 나왔네요. 송곳으로 여기를 빡! 뚫으면은, 여기도 그럼 팔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묘를 다 파버려도 돼? 이거 뭐야? 어디 뼈야? 아, 다리인가 보다. 아, 다리가 왜 이렇게 짧나 했더니, 이거 여기 있네요. 어라? 아닌데? 아, 잘못 달았네. 어, 잠깐만. 이거 맞아? 아, 맞구나. 오케이. 됐어요. 시계? 요거? 요거 송곳인데? 야. 아, 여기 있네. 여기 찾았어요. 오케이. 다음. 오, 여기가 겹쳤어. 마지막이야. 뿌리입니다. 레오나르드, 프랭크, 로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 머리카락 봐. 아, 이것도 시계 조작하는 거다. 시계. 시간 알아와야 되거든요? 이분들, 시계 일단 다 압수할게요.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시계를 다 압수해야 됩니다. 자, 시계 3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처음에, 그랬죠? 나야 형, 안녕 형! 하면서 막, 까마귀가 시계 3개가 필요하다 했어. J, 1. R 뭐야?
개 어려운데? 뭐 하라는 거지? 뭐지? 사무엘, 엠마, 마리, 아이다, 로즈, 알버트. 이거 다 이름이잖아, 그쵸? 이름이잖아요.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임스, 로즈, 레오널드. 아니, 이게 또 뭐야? The Alchemist 어쩌구? 안 보여. 일단 시계 꽂으면 안 되나? 꽂혔다. 이거 시계로 조작해 볼수 있나요? 2시? 됐다. 왜 들어가? 뭐야? 들어갔어. 엥? 뭐야? 뭐지? 똑같은데, 시간? The Crow and the Dead Man. 똑같아, 시계는.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아. 아, 이거 또 매칭해서, 설마. 둘다 꼬였네? 저기 나와보세요, 저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써있다. 반더붐. 밴더붐.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어? 뭐지? 무게, 무게제일 것 같은데? 수평으로 만드는 거라고? 에이, 설마요? 요걸요? 오우씨, 개 무겁네? 무거운 게 일로 가야지, 그럼. 어? 어떻게 하면 근데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맞겠는데? 짠! 설마 여기 여기 아 이거 남은 것까지 다 맞춰야 되나? 아 이거 아니지. 아 맞는 것 같아.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이거 건들면 안 돼. 얘는 건들면 안 돼.
아니 막 대충 쓰시면은 되네요. 예, 됩니다. 아, 두 개 똑같은 거잖아. 잠깐만, 이거 두 개 3이라서 똑같은 건데? 아, 그럼 이거 또 딴 거 바꿔야 되는데? 아, 하하, 안 돼. 야, 개 어려워. 아이씨. 아이, 눈깔 좀 어떻게 해봐요. 개빡치다. 아, 눈깔 개 무거워. 일단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것보다는 이 무게를 하나씩 다 재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을 기준으로. 자, 빈 거 만들어. 3번 어디까지 올라오지? 여기. 1번, 2번이랑 1번, 2번을 비워가지고. 1, 여기. 2, 여기. 어, 이거 1이다. 딱 1인데? 아닌가? 5에도 올려야 될 것 같다고? 뭐 가져올 게 있나? 가져올 게 딱히 없는데? 이거 설마 여기 열어가지고 가져가야 되나? 야, 이거 무게 재가지고. 아니, 저거를 다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눈깔의 무게가 몇인지 여기다 딱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네. 그쵸? 이거는 뭐 맞추고 뭐 할 게 없이 그냥 무게가 몇인지를 알아오라는 것 같은데? 혓바닥은 2라고 일단 기준을 재워놔야 돼. 2야? 혓바닥 2야? 혓바닥 누구야? 마리죠, 마리. 아닌데? 제임스인데? 어, 혓바닥이 1이라고 돼있네. 아, 그치. 저울 1자리에 올렸는데 2랑 똑같으니까 혓바닥은 1이야. 제임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라는 뜻이고. 아, 개 어렵잖아. 잠깐만, 기준을 그럼 정했으면은. 아이고, 머리야. 그럼 지금 이거 4라는 뜻이죠? 4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게 있나 봐봐. 예. 이거 뭐지? 눈물인가요, 이거? 2라는 뜻인데? 눈물? 눈물 흘리는 애 누구야? S. 사무엘. 2야. 그쵸? 이게 4니까 그러면 이거랑 또 똑같은 걸 찾아요. 이런 거 올려봐. 될 때까지 올려. 똑같죠? 이빨. 이빨 3이에요. 이빨 누구니? 예. 마리. 3. 눈물 엠마. 눈물이 누구인데? 아, 얘 거야? 아, 잠깐만, 얘도. 아, 이건 눈깔이구나. 눈물 누구였다고?
잠깐만, 얘도 눈 가리고. 아, 둘이 눈 가리구나. 그러면 이가 아이다한테 가야 되네요. 아이다가 아닌가, 엠마였나? 엠마네. 헤? 이? 이, 오케이. 그러면은 중요한 사실 또 알았죠? 눈깔은 무게가 비슷비슷하니까? 오케이. 아까 어디 했지? 이거 무게 3이었죠? 지금 이게 4잖아. 이쪽 지금 이 무게가 4니까 이런 거 하나 올려봐. 이거 5야. 지금 5라고 확실할 수 있어요. 살짝 내려왔는데 이게 살짝 찍는 건데요. 근데 이거 맞아. 5야. 그러니까 이 뇌는 3짜리다. 뇌는 3짜리. 브레인. 뇌가 이 친구 거였죠? 알버트 거. 알버트 3. 맞나? 뇌가 3. 아닌데? 아니지. 아, 맞아. 맞아. 아씨, 개 헷갈리네, 지금.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이게 5잖아요, 무게가. 5인데, 한칸 내려갔거든. 이거 6이야. 그러면 6이면은, 눈깔은 결국, 눈깔의 무게는 6인데, 1짜리니까 5네. 눈은 5다. 눈 누구야? S, I. 둘이 똑같아요. 설마, 양눈이 다른가? 무게가? 아니, 똑같겠지? 똑같아요. 그리고 5고, 그럼 얘는 6이거든요? 블러드? 지금 이게 5니까? 3짜리니까? 똑같죠, 지금? 4야. 블러드 4, 6, 4. 맞아. P는 4짜리. P 누가 흘리니? 예, S, I. 아닌데? 이거 눈깔이었는데? 아, 이거다. 4. 오케이! Balance the substance of your past lives. 6으로 다 맞추라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 녀석의 무게를 좀 측정해 볼게요. 심장의 무게는 1이에요. 심장의 무게는 1이야. 다 6으로 맞추라고 했죠, 지금. 아니, 이제 무게를 다 아니까 쉬워요. 6으로 맞추는 거는 겁나 쉬워. 얘는 5짜리 더 올려놓으면 되고요. 얘가 3이었나? 얘가 4였어. 4, 2, 6 맞고. 이제 쉽지. 이거는 2짜리죠. 2짜리니까 4에다 올려면 되고. 눈깔이 5짜리였죠? 아닌데? 아, 맞아. 눈깔 5짜리야. 그럼 얘 여기다가 올리고. 이제 아무렇게나 뭐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됐죠? 쉽죠? 뭐야? 먹어. 먹어라. 막 먹자. 오케이. 장기자랑 완료. 장기자랑 됐죠? 그래서요? 장기자랑 했는데. 아,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 많이 먹어. 먹어. 사양 말고 먹어. 다 먹였어요. 시계도 먹니? 안 먹겠죠? 자, 이제 가면은. 뭐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계 안에서 누가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 안에서 누가 잘하고 있는 건가? 오! 오, 뭐야? 뭐야! 눈깔, 이빨, 블러드, 심장, 이것도 먹어. 다 먹어. 니다 먹어라.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자란 거구나.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삼촌이 죽기 전에 씨앗을 하나 줬다고 했잖아. 설마 그 씨앗이? 이 나무? 아이, 뭐야? 스토리 뭔지 모르겠어. 축하드립니다. 가계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비밀을 위해 루츠 저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The past is never dead. It's not even past. Go back to your roots by finding a gold family emblem near every family member. Use this first hint. 뭐가 더 있나 봐요? 666? 악마의 숫자 아닌가? 뭔가 더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과거 이거 지금 내가 해온 것 중에서 뭐가 더 있나 봐요. 그쵸? 근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찾아보든가 할 텐데, 왜냐면 지금 시간이 꽤 됐거든요. 자야죠. Lusty Like Lucy.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